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주간 뉴스입니다. 경남 미분양이 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최장 미분양 관리 지역인 창원. 도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심에는 부양이 있습니다. 최근 1,000가구 할인 분양을 시작한 상황.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최근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8,500여 가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건 2017년 1월 7,700여 가구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통영과 거제, 김해의 감소세가 뚜렷한데 특히 통영은 전달보다 90.4% 넘게 줄었습니다. 통영에선 한 달 새 미분양 아파트 1,258채가 팔려나간 겁니다.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전 외지 갭 투자자들의 유입도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갭 투자자들이 내려와서 경남 지역에 그 아파트를 많이 구매를 했고 또 경남도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 있는 지역들은 이 미분양이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두 번이나 발표를 하면서 이 경남 지역 미분양 시장에 조금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그 현상이. 비규제 지역 이 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면서 문의도 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는 부영의 할인 분양 성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심도의 관광섬 개발 과정에서 거제시와 주민들이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거제시가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 장승포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심도.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덮여 동백섬으로 불리는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풍경까지 더해져 지난해에만 11만 명이 섬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섬 소유권을 돌려받은 거제시는 지심도를 명품섬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지심도 관광개발 사업을 두고 기존 주민들과 이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주민들은 거제시로부터 섬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4차례의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도선 운항과 전기 공급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션과 식당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15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은 섬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제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 이주를 해라, 이주를 해야 되었던 그 불가피하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대화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제시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국립공원에서 불법 영업과 중축을 벌여온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섬을 만들어 보려고 해서 이주 부분에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속의 개념이 아니고 정당한 협의와 절차를 통해서 이주를 시킨 후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주민들은 반발이 커지자 거제시는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거제시의 말을 믿지 않고 있어 지심도 개발을 두고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부상자를 구조한 소방관 2명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동네 히어로 양산소방서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를 구지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구태영이고요. 저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하고 있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교 김동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소방특별조사 업무에 여념이 없는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 이들은 어떤 사연으로 우리 동네 히어로가 됐을까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0분쯤 양산 북부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출장 복귀 중에 그 차대차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바로 하고 동시에 이제 구조를 한 상황이었고요. 점검하는 저희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차나 저희 어떻게 안에 장비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의 빠른 대처와 침착한 판단은 구조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구조도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운전자를 구출하는가 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2차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머리에도 좀 출혈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의식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두 사람. 구조대원들이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차량에서 유출된 기름을 닦는 등 현장 정리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저희가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가 쏟아지자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는 요 뉴스 제목처럼 히어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나서주시면 코로나19의 길고 요란한 장마로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질 않는 요즘 훈훈한 소식으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랜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 그들은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꿋꿋이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우연치 않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당연하게 지금 현장 대원들은 이 시간에도 나가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조금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빈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의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 지붕 위로 거대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은 이미 주변 주택까지 번졌습니다. 지난해 3월 거제동의 한 빈집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옆집에 살던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연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산에서 일어난 빈집 화재는 모두 27건.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와 전기, 쓰레기 소각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삼복도로를 찾아가 봤더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을 정도로 빈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전기선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고 전기 콘센트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 그것도 위험하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항상 마음에 조마조마해요. 위험한 빈집은 번화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내의 한 빈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어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지만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또 가스도 이거 됐지. 여기 때문에 그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감도 없고 던질 수도 있고. 이게 또 보면 또 약간 보면 좀 어둡고 예약되잖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언제나 또 노출되다 보면 되지. 빈집 화재의 경우 발견이 늦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아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집이 비게 될 경우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저 관할 구청이라든지 소방서에 연락하셔서 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전기를 차단하고 대거 신청 절차가 있다면 대거 신청을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철거나 리모델링 등 빈집 활용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만 화재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빈집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들 우리 지역에도 많죠. 그런데 진주 진성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전교생 수가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나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반을 가득 채운 아이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여느 학교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교실에는 학생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 학생은 1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활기차졌고 소수의 아이들로는 모둠 활동이나 뭐 프로젝트 학습이나 뭐 체육 활동, 통합 교과의 놀이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피드백도 4명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16명 정도 되다 보니까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도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25명이었던 전교생은 현재 55명이 됐습니다. 썰렁했던 학교가 북적이기 시작한 건 광역통합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광역통합구역 제도란 과밀 과대학교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도 인접학교로 전입하기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진성초등학교도 광역통합구역으로 묶이면서 혁신도시 초등학생들이 이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 이후 30명이 넘는 혁신도시 아이들이 진성초로 전입학을 왔습니다. 농어촌 학교 전입학 이유는 전원생활, 소규모 학교 혜택 등 다양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학생 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학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보니 전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대다수 과밀학급이다 보니 격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어렵거나 학습 공백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소규모 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전학 문의를 하실 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본교는 60명 이하 학교라서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고 또 방과 학교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좀 난 것 같고. 진성초 학생 수 증가 현상은 폐교 위기에 놓인 많은 농어촌 학교들에게 학교 살리기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주소 의전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광역통합구역에 대한 내용에 소규모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가장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다시금 활력을 되찾은 학교. 어떤 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보호비 상납을 두고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고려인 6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쯤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에 모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에 기반을 둔 A조직이 전국의 자국민 운영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돈을 상납받아왔지만 김해의 B조직이 이를 거부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했고 난투극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투극 참여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16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관련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의 한 간부급 경찰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돼 경남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모독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본청으로부터 해당 진정서를 넘겨받고 정식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등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해당 학교 게시판에는 교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심한 폭언을 해왔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바로 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으며 내용이 맞다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지역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2020년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경남 제조업 근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0명, 2%가 줄어 32만 9,110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1차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 자동차 트레일러,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 수가 줄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업장 수는 31,238개로 2.6% 증가했습니다. 창원 상인은 근로자 수 감소와 사업장 수 증가가 맞물리면서 경남 제조업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학이 끝나는 2학기부터 경남 지역은 등교 수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학기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3분의 2 등교 수업이, 그 외 학교는 전학년 등교 수업이나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저학년의 등교 수업 확대와 격일보다 연속 격주 등교가 권장됩니다. 중학교는 학생 수 800명 이상이면 3분의 2 등교 수업이, 고등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등교 수업이 권장되지만 중3과 고3은 매일 등교가 이뤄지고 역시 연속 격주 등교가 권장됩니다. 또 이 학기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방과후 학교 운영도 권장됩니다. 2단계에는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3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거제와 창녕 산청이 2021년 행복교육지구로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공모에서 종합평가를 통해 세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예산과 인력을 지원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교육공동체와 행복학교 기반 조성, 마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12곳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